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순도들도 같이 서로도 인사합시다. 서론에 시험되지 말고 본론 신앙인이 됩시다. 여기는 말씀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다양한 구호들이 넘치지요. 특별히 선거철이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바탕으로 그렇게 다양한 정책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에 또다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준비된 미래라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 서울 전문가다, 서울의 미래는 자기에게 달렸다라고 책임지고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외쳤지요.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강서구청장, 이 당선된 김태우 당선인은 특별히 구호가 좀 재미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구호가 뭐냐, 화곡을 마곡으로 그랬어요. 아직 발전이 덜 된 지역을 발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 말이지요. 제가 화곡동에 20년을 살고 있는데, 한 집에 20년 지금 살고 있는데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 골목 그대로예요. 좀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거의 다가 선거 구호, 그 시대상에 그야말로 맞는 나름대로의 그런 구호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요. 비단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회나 행사나 이 등장하는 구호, 이 캐치프레이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영적인 삶에도 정말 중요한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오직 주를 위하여 합시다. 시작. 오직 주를 위하여.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구호가 돼야 돼요. 너 왜 사냐? 오직 주를 위하여. 왜 먹냐? 왜 열심히 일하냐? 오직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끝나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출발점. 신앙생활 출발점이다. 다시 말하면 종착점이 아니다. 종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후에
삶이 있어요. 그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은 그 방향이 오직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만큼 값진 삶도 없지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꿈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지금 본당을 위한 성도님들의 라스트 전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이 교회를 위한, 오직 성교와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헌금이다. 본당 헌당은 2023년 237 성교 원년을 앞두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전 세계에 보험을 나가면 교회가 이 플랫폼이, 이 본부가 반석같이 든든해야 힘이 있게 얼마든지 나가서 성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조 복음을 향해서 모든 이제는 영적 재정력 화력을 선교 현장에 집중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에요. 형통화해 될 것이다 아니에요. 선교에 맞춰져 있어요. 얼마를 살든 상관없이 성교에 맞췄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장기부사 걸려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아 그야말로 몇 개월을 집에서, 뭐 가난하니까 병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있는데, 집에서 얼마나 그냥 말로 이 뭐 말로다 뭐 사람 꼴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뭐 약도 못 쓰지. 누나가 끓여주는 죽 그거 먹고 뭐 드는 거요. 뼈만 남았어. 그 죽을 먹고 남은 거 먹은 우리 개가 내 대신 죽었어요. 제가 살아났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곧 18살인데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친구들이, 내 이 안 믿는, 전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흉을 보겠습니까? 오직 우리 집만 예수 믿는데 내가 이래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33살 살았으니 나도 33살만 살게 해주세요. 33살까지는 딱 기도했어요. 이때까지만 살면서 전혀 하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따블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맞추고 올인 집중했냐. 다시 말하면 정말 주를 위해 삶을 살았냐. 사도 바울이 강조한 오직 주를 위한 삶이 뭐예요? 하나입니다. 생명 살리는 삶이에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웁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사명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원리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미션 실행하려고 그러면 첫째가 원리수여야 돼요. 원리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원리수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계 전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살리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 소통하는 절대 복음 체질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모든 기관 부서들이 부흥되어지며 237 나라 5천족 살리는 복음화의 주역들로 당당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237 품는 영적 그릇입니다. 1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는 원내서가 되지 못해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음식 문제, 그리고 날 문제, 날 이 관한 문제에 이것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 있는데 당시 성도들 사이에는 이 날 문제, 이 음식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어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과 헬라 문화의 배경 가진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자, 유대교 배경을 가졌던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조상 때부터 가져오던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고 율법으로 판단했어요. 이들이 율법이 정한 음식 아닌 부정한 음식, 이 음식을 철저히 구별하는 일에 체질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의 가진 고추장이라든가 우리의 가진 음식을 식당에서 절대 못 먹게 만들어요. 돌아오자마자 당신들 음식은 절대로 끄집어내지 마라. 우리가 주는 거 먹고 가라. 그 음식은 다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성지순례 갔는데 자기 나라에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눈을 부릅뜨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겠습니까? 자같이 먹지요. 먹는데 그걸 보면서 이것들이요, 음식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못 먹을 게 뭐 있어. 음식에 대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철저히 구별했어요. 비록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이 입장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율법 지키는 것이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이 긴 세월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느 정도냐? 생명처럼 지켰어요.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주일을 왜 지키냐? 우리는 주일은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을 주었기 때문에, 부활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인데 지금도 그들은 토요일날 지킵니다. 안식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들은 안식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정도로 모두 다 안식일에 가야 거의 가야 살을 만해. 그만큼 안식일을 특별한 날이라고 여기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할례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 받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적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진 이방인들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 성도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요?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서로서로 막 비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요,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복음을 잘 알겠어요? 그리고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뭐 체질화가 바뀌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은 것밖에 없지.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훈련을 안 받은 분들은 영적 분별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야?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라. 격려해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음식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관습과 이 의식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문제들을 가리켜서 16세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아디아포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하나, 성경에 없는 건데. 그래서 양심에 따라,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시대를 많이 갈등하는 것 중에 뭐예요? 술 담배지요. 술 담배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사 음식도 그렇습니다. 제사는 드리면 안 되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제사는 귀신 앞하는 것이다 해서 제사 드리면 안 되지만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조상들 앞에 제사한다고 안 믿는 형제들이 그렇게 드리는데 나는 못 드리니까 이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데 다 끝나서 자기들 제사 끝나고 밥 먹자. 이제 그걸 제사 음식 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걸 내가 제사도 안 하는 내가 밥을 그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편안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직장 다 떨어져 집에 쫓겨나 뭐 생활이 뭐 안 되지요. 제대로 직장을 못 가지지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활했는데 제사를 드린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엄청난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나면 그것이 그걸 이제 팔아요. 그럼 제사 드렸던 음식은 엄청 싸요. 고기가 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제사 드렸던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바울도 먹었어요. 근데 바울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고 이방인이 불신자가 보고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도 안 되는 사람들 제사 음식 먹냐라고 지적을 하면 먹지 마라. 그냥 덕이 안 되니까. 먹는 게 죄가 아닌데 불신자 볼 때 그거 가지고 판단할까 싶으니까 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음식이 뭐 음식력이 뭐 그게 무슨 음식을 잘못 먹으면 구원이 취소됩니까? 십자가가 뭐이 됩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던지 간에 그 음식 잘못 먹었다고 구원이 취소되냐고요? 취소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을 먹었던 무슨 음식을 먹었던 취소 안 됩니다. 누구는 개고기를 먹고 누구는 안 먹고 그 비판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술 담배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아따 목사님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오늘부터 퍼 마시자. 퍼 마시세요. 빨리 죽을 거니까. 퍼 피우세요. 그냥 몸에 안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이 뭐냐, 이런 거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가져라. 생명 살리는 관점에서 좀 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복음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라는 얘기. 한국 사회에서는요, 기독교인이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이에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안 그래요. 고신대 우리 한국 최고의 보수 신학 교수가 미국에서 왔어요. 많이 와요. 종신도 오고 고신도 와요. 근데 고신 교수가 와가지고 강의 끝나고 이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학생들이 교수가 담배 피운다 계속 하니까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교수님,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담배를 안 피웁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안 본 데서 하지 뭐. 박아론 교수라고 제가 총신대 다닐 때 저도 신학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 중에 그러더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하면 세계 최고의 보수예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이제 논문 때문에 계속 교수님 담당 교수를 찾아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 포도주를 널 대낮에 마십니다. 그 우리 한국 문화니까 교수가 다 포도주를 마시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 교수들 다 그래. 한국만 좀 그걸 강합니다. 술 담배가. 그래서 기독교가요 교회 올라 그러는데 이걸 못하게 강하게 막으니까 천주교로 다 가버려.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아이고 뭐 교회 가면 술 담배 하면 큰일 나니까 요것도 모르니까 천주교는 그거 다 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왜 그래 됐냐? 선교사들이 초기에 한국 왔을 때 조선 사람들 보니까 이거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지 맨날 사랑방이로 앉아가고 담배 피죠. 담배 피 방에 크게 막 연기가 꽈득 차고 가난한 사람 술을 계속 마시고 이래가 가난하니까 이 조선 사람은 이 술 담배 끊어야 이 가난을 면하겠다. 우리 교인들부터 끊자 이래가지고 술 담배 못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건데 전도를 지금 맡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지 말길 바랍니다. 나 너무 부담돼서 교회는 이것 때문에 늘 걸려.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되면 다 알아서 하신다고. 매 예배 때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마세요. 제가요 이 교회를 지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들인데 예, 요즘 뭐 참보다 이렇게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천주교 다 뺏기니까 뺏기지 말기 위해서 저기 저 교회 저 끝에다가 흡연실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피우는 사람들 다 피우고 돌아라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럼 뭐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것 때문에 한 영혼 죽음보다 살림이 낫잖아요.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뭔가 막 비판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거 싫어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뭐 서먹서먹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다가 멀리 가지요. 멀리 점점 멀어지죠. 교회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요, 이렇게 이 뭐 시험 들잖아요. 기관 구역에 갔다가 전도회 갔다가 청년회 대학부 기관 부서 갔다가 만나보다 보면 막 그냥 술 담배 비판하죠. 판단하죠. 아주 그러면 그 사람 부담스러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요. 성경의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 뭐라고 하세요? 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받았는데 네가 왜 주장했냐? 하나님께서 받아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시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로마의 강점이 뭐냐? 로마의 최강대국 로마의 그 당시 강점이 관용이었어요. 관용. 관용이 무슨 뜻입니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죠. 이 로마는요 전혀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들이 정복해서 데려온 포로 중에 똑똑하고 유능하면 왕으로까지 왕. 로마의 왕으로까지 세울 정도로 개방적 체제였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흑인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미국도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보니까 무슨 저 이 과학에서 최고로 올랐다 최고. 한국 사람이 고대 출신이더라고. 조선일보 크게 났잖아요. 지난 의자래. 그렇게 뭐 전혀 개방적이에요. 개방 체제. 이것이 바오 이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든 그런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적 포용력이에요. 복음적으로 포용하는 이 힘이 있어야 돼. 이삼절나라 오천적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래. 영적 그릇. 영적 그릇. 그릇이 커야 돼요. 이 쫑발이 그려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당장 지금 여러분 눈앞에 와 있는 다민족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민족들. 다민족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청인에도 다민족이 있잖아. 다민족이 많이 와. 영적으로 잘 품어야 돼요.
자, 다민족들은요 문화가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풍습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2, 3천만 5천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다민족이 막 몰려오는데 이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와 있는 것도 못하면 뭐 2, 3천만 살립니까? 우리는요 다민족 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한 나라로 봐야 돼요. 그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왔구나. 우리 교회만 유일한 복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럼 여러분 이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심어주는 이 보호 본능과 이런 대표 원리를 가져야 돼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 그 나라의 바울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단민족이 왔는데 시험들게 한다. 단민족이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한다. 단민족이 왔는데 이해 못하고 자꾸 거리를 두게 한다. 단민족 상처 주면 여러분 큰 벌 받습니다. 다민족 사역자들, 아멘. 다민족이 왔다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이에요. 여기 교회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지. 그래서 이 모든 교육자들은요 다민족을 잘 살펴봐야 돼요. 다민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대표 원리가 당신을 당신 나라를 살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역파송할 인물로 양육해야 됩니다. 역파송 인물로 그 영적 욕심 좀 내세요. 다민족 보거든 크게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만울기에 뭔가 하고 노동하러 왔다가 그렇게 저 이 신학 보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사역 잘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 가가지고 역파송이지요. 가서 그냥 오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엄청난 증거와 신학교까지 세우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노동자로 왔다가 이렇게 다민족에는 큰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계자 성도 오늘 이 시간부터 모두를 품는 완전 복음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품는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쓰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삶의 발걸음마다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열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아예 두지 말라. 뭐 시험들만 하는 것을 아예 자체를 두지를 말라. 마치 어린아이가 뭐요? 어린아이 앞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어린아이가 오면 위험한 물건을 다 치우듯이 영적으로 시험들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서론에 매이지 않고 영적인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전제로 중요한 영적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지금 킹덤 오브 가, 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점 이 교회의 분위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현장.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이 세 가지 이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의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바로 의에 관한 문제예요. 의.
의와 그러죠. 의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회의 어떤 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 강조하는 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24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특징이 뭐냐? 평강이요, 평강. 평강.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강.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며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상황, 상관없이 절대 평안.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평안. 이거는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평안입니다. 절대 평안. 함께 누리는 현장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절대 평안. 그래서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이 불안하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람이 세상 욕심 많은 사람 특징 늘 불안해요. 늘 불만이에요. 늘 불평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간단한 진단입니다. 아, 세상 욕심이 참 많구나. 세상 욕심이 많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거는 교회 다녀도 불신자와 똑같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러죠? 희락이라 그래. 희락의 나라다. 희락이 뭐예요? 기쁠리자, 기쁠락자예요. 기쁨이란 뜻이. 희락,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특징이 바로 기쁨인데,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청년회가, 우리 대학부가, 여운 공동체가 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기쁘다. 나 대학 오면 너무 기뻐. 나 청년 오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아멘. 그래 돼야 정상적 교회예요. 어?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해놓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찍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특징이 기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싸우는 곳이다 그래요. 길 가다 누가 우리가 싸우면요, 교회도 아닌데 왜 싸우냐 그럽니다. 그 정도로 싸움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강서구만 해도 좀 컸던 교회들이 서로 건축하다가 싸우다가 교회 무너져 교회 없어져 버렸어. 그런 교회이고 또 싸우고 안 싸우는 교회 없어. 이 가까운 데도 또 사가지고 왔다고. 야, 너무 싸워서 교회 왔다, 이 교회로 왔다고. 싸우는 그것도 적은 교회 아니에요. 사단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100명, 100자 그리기가 어려워요. 100자, 100명, 300명, 500명,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말이죠.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0명 넘게가 힘들어 개척하는데, 뭐 몇 세 가정을 개척했는데 이게 100명이 힘들어. 그 다음에 300명 엄청 힘들어. 막 영적 싸움. 500명 힘들어. 800명 피택입니다. 피택 영적 싸움. 1000명 넘어갔다. 본격적 공격입니다. 그래서 거의 1000명 되면 다 깨집니다. 반씩 다 깨져. 2중 3중으로 다 깨집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지 못하고 싸우도록. 그래서 싸우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들을, 빌미를 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 세계 안 싸우는 교회 없어요. 갈등 많습니다, 내면에. 왜 갈등합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었는데. 사단은 늘 싸우고 분쟁하도록, 불평불만하도록 사단 준 작품이거든. 그게 다 당하고 있으면서 당한 줄도 몰라.
거기도 비참한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다 싸워요. 음식 때문에 맞았다 안 맞았다 서로 싸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말씀하시기처럼 한국교회 싸움의 원인이 뭐냐, 전부 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한국교회 싸움의 원인은 서론이에요. 서론 가지고 싸웁니다. 한 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단 안에도 피튀기 싸웁니다. 지금 몇 교회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질 거예요. 그 다 뭐냐? 서론이에요, 서론 사실은. 서론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동안에 들은 복음이 어디 갔습니까? 수십 년 들은 복음이 어디 갔냐고요? 하나도 가짜야. 다 가짜. 있는 척 한 거예요. 문제 드러나니까 다 들키는 겁니다. 전부 서론 가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숭숭거리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에 빠졌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뭐 교회를 하려고 하면 돈, 뭐 기관도 돈.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전에 개척하고 지금까지 돈 쳐다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면서요 얼마나 행사를 많이 했던지요. 개척하면서 그냥 막 2년 만에 5,800명이 왔는데 8부 예배 총동원 줄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2시간 텀으로 뺑뺑뺑 돌아가는데 막 그냥 나가고 들어가고 지하실에서 지하 상가에서 사는데 밖에 크리스탈을 팍 재놓고 밖에서 막 물리면서 오고 나가고 나는 영재 메시지하고 막 구봉서부터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막 우리나라 연예인들 안 왔다간 사람이 없어. 8부 8명 다 와야 돼. 30분 간증하고 나가면 내가 영재 메시지고 그렇게 또 도시락을 못 나가가지고 강대상에서 먹고 막 저녁까지 했다니까. 그러면서 막 프랭카드 보시고 재정 담당 내 친구 수용농계 청년의 출신입니다. 정성과 유산이 재정 담당 개척할 때 둘이 같이 했는데 이거 뭐 쳐다보놨고 막 질러대니까 본인이 죽을 맛이 도망가 보더라고. 도망가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뭐 가면 또 딴 놈이 하면 되고. 나는 그 재정 쪽에 보지를 않았어요. 막 그냥 계속 막 영전 메시에 계속 전도 운동하고 여리고 작전이다 이 목동 전체 다 그냥 여리고 작다 다 뒤집는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뒤돌리고 막 목동 다 돌고 행사 겁나게 했습니다. 한 주도 안 빠져. 브랜카드가 떨어질 날이 없어서. 그럼 재정이 얼마나 들겠어요? 재정 나는 그거 상관없어. 오직 나는 전도만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복음만 증가하면 되니까. 재정은 장로 집사 알아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보시는데 망하게 하느냐고요. 돈. 교회 안에서도 돈. 돈이 없었어. 이 물질 중심 매몰이 돼 있어. 매몰. 완전히 뭐 전부 다 불신자 가치관 차이가 없어요. 별로. 장수만 교회지 가치관 이 우선순위 모든 사상 이 말 내용이 전부 다 불신자고 그 같아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업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응? 칭찬받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도 인정받아.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수영농교 여러분처럼 평신도 생활 청년 때부터 뭐 안식교 장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사랑받았어요. 어른부터 애들까지 다. 뭐 정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거 다 그때 같이 신앙했던 정인들이 몇 가정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무 동기 없이 정말로 영원사랑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영계 모든 성도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면 영적 이 지역 현장 영향력 입히게 되고 2-3천 나라 5천 조직 이쪽으로 쫙 우리의 이 여운교회 영적 흐름이 그대로 쫙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예언교회를 세워야 돼. 아멘. 전 세계 예언교회 같이 영적 흐름을 복음 공동체, 제자 공동체, 원리스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를 쫙 세워가야 돼.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본질은 우리의 일치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복음을 위해서 서론을 다 양보하고 본론만 잡아라. 서론 양보해.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지금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이 모든 것 다 서론이에요. 다 속은 거예요. 서론. 여러분 기도 제목들도 보면 거의 서론이 많아. 구하지도 마 그런 걸.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먼저 생명 살리래 앞장서라. 생명 살린다, 살리는 일 기도해라. 내가 네 구한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서론 인생 사는 겁니다. 자기는 심각합니다. 자기는 막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보면 내용이 너무 다 서론이요. 불신자와 거의 같은 다른 종교와 같은 거예요.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치지요. 잘한다고. 서론 인생 잘 살고 있다고. 내 말 잘 듣는다고. 영계 모든 성도들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나 최고로 신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 라고 하는 간단한 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십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라는 말이에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나. 이 짧은 시로 연탄재 시인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 베푼 적 있냐? 뜨거운 마음을 한번 전달한 적 있냐? 그 간절하게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한번 한 적 있냐? 그 질문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 보자. 영계 모든 성도들, 영혼 구원에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식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오직 주를 위하여 열심 여심 지속하면서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 복음화 그야말로 하는 이 인생 작품을 만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계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오직 주를 위하여 237 영혼을 품는 영적 그릇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론에 시험되지 말고 서론에 갈등하지 말고 본론을 잡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세우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피스메이커, 원리스메이커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영적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